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이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제 첫 아기를 낳습니다. 그첫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네,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첫째, 둘째인지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자녀들 중에 둘인지, 가인은 첫째 아들인 것 같아요. 둘째라고 합시다. 둘째는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그 형제 간의 살인사건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거를 숨기지 않고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예요? 참, 인간 사는 여러 가지로 비참할 것이다. 왜 비참해요? 왜?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있으니까 복잡해지고 악해지고 진선미와 그 반대 그 대결이 있고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대립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그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생을 죽여버린 그 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그 있을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이 세상 역사상 처음으로 살인을 한 가인을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 오늘 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브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습니다.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브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여기 이제 가인과 아벨의 그 직업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러니까 제물만 거절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함께 안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제물만 안 받았다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가인과 그 제물은, 가인은 무슨 제물을 바쳤다고? 농산물입니다. 땅의 소산. 그래서 농산물은, 가인과 농산물은 열납하지, 받아들이시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주 열받았어. 아시겠죠? 열받았어. 자, 이제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냐? 이거를 이제 그 이유는 정확하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개 사람들은, 그 양을 드려야 되게 돼 있는데, 곡식과 과일을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근데, 물론 예수님은 어린 양, 으로 상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항상 어린 양을 드리는 거는 사실인데, 그게 양만 드린 게 아니에요. 양도 드리고 뭐예요? 염소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참새도 드리고. 그래서 그 제사 제물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동물만 드려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곡식도 드려도 뭐예요?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레위기를 잘, 그 레위기가 그 성소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를 가르쳐 준 책인데, 거기 보면 곡식,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게 양만 바치게 되는데 양을 안 바치고 곡식, 이거는 상당히 무선적 관점이에요. 율법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는 수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격리돼서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문둥병자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번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완전히 격리돼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문둥병자가 낫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왜 낫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낫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졌기 때문에 너는 낫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사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문둥병자가 낫고 나서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 드리면서 제물로 드릴 때는 양을 드리게 돼 있지만 참새면 된다 그래요. 참새, 비둘기도 있어요. 아시겠죠? 참새. 왜? 비둘기만 해도 돈 주고 사야 돼. 양은 뭐예요? 비싸. 그럼 하나님이 문둥병자 보고는 뭐 가져오라 그래? 참새 가져오래. 참새. 참새는 돈 없어도 잡으면 돼. 이렇게 뿌려놓고. 공짜로 가져올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구약 성경에도. 예. 네. 구약 성경에도 그래요. 양 가져오라 그래도 꼭 양 안 가져오면 혼내고. 그런 분이 아니야.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석할 때,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곡식을 가져가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거는 진짜로 성경을 모르는 그런 해석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야. 양이라니까, 양이라야 된다니까. 양 아니면 안 받는다, 안 받아.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형편이 그래요, 지금. 네. 자, 하나님은 재물을 보고 재물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재물을 받겠습니까?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실상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벨의 재물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다라면 아벨은 올바른 마음으로 양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드리는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니까 아, 얘는 진짜 나에게 양을 드리는구나, 재물을 드리는구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니까 뭐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 그러지 않고 뭐요? 아벨과 그렇죠.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았다 이거야. 왜? 가인이 재물을 바치는 마음은 아벨의 마음하고 달랐다. 자, 어떤 마음이, 마음의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 재물을 바칠 때. 자, 이거는 요즘 상황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헌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헌금은 하나님 받고, 어떤 사람의 헌금은 사실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냐? 그게 이제 이상하죠.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안 받을 경우는 어떤 경우에 안 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받을 경우가 있어. 여러분이 헌금이라고 내는데. 그렇지. 헌금을 내는 마음을 받을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못 받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자, 보통 헌금을 안 내던 사람이, 한 푼도 안 내던 사람이, 입시 때가, 수능 때가 되니까, 1,000만 원을 냈다, 이거야. 아시겠죠? 왜? 이 1,000만 원을 내면, 우리 아들이 수능을, 시험을 잘 볼게 돼. 그런 마음으로 1,000만 원을 내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못 봤어. 왜?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1,000만 원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고 바치겠지만
하나님은 그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 실력대로 공평하게 붙여야지. 돈 헌금 많이 하는 놈 자녀들은 붙여주고 헌금 안 하는 자녀들은 또 성적 나쁘게 나오게 하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무슨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그거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뭐요? 그거는 무속의 하나님이야. 무속신들이 그런 짓 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속신 취급을 하는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재물은 결국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는 거요? 사단에게 내는 거요. 잡신에게 내는 거라고. 응. 자, 보세요. 응? 뭐, 이런 목사님은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거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수능에 좋은 점수를 딸 수도 뭐요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확신하네. 자, 예.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아, 수능 시험을 칠 자녀들을 가진 교인들이, 와, 그러면 다른 때보다 뭐예요? 많이 내자여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은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사단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게? 목사님 주머니에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지금 현 상태가. 자,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우리 아들 성적이 점수가 잘 나올 거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을 무속적 개념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그런 무속적 개념이 세요. 왜? 우리 한국은 본래부터 오랜 역사 동안 뭐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무속이 지배하고 있던 무속 국가입니다, 여기가. 그 사실 무속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구태였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는데, 예. 뭐 시골 부산, 뭐 서울은 어땠냐면 서울도 아마 뭐 거의 유사했을 거예요. 다 아픈 사람 있으면 둥둥둥둥둥둥 하고 막 밤에 잘 때만 시끄러워서 못 잤어요. 그 실제로 또 구타문 낳는 사람도 뭐요 있어. 그러니까 무속이 지배했단 말입니다. 잡신들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우리가 8살, 9살, 10살 뭐 이럴 때 뭐 그때는 버스도 잘 없었고 자 이제 더운 여름날 송도 해수욕장으로 갈까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갈까. 근데 그 당시는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어느 쪽으로 가면 재수가 있고 어디를 가면 재수가 없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는 시대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야.
다 해봤죠. 그렇죠. 네? 저도 다 해봤어요. 네? 그래서 성도가 저쪽에 광안리가 이쪽이죠. 침이 이쪽으로 튀면 광안리로 가야 잘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 네?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결정할 수가 없고 무속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그런 요소가 꽉 우리 저변 그 사실 무의식을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저변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을 쫓아내야 돼. 아시겠죠? 그 쫓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럼 이게 맑은 물로 씻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맑은 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곡식을 추럭으로 한 추럭을 갖다 교회에 바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아벨은 달랑 양새끼 한 마리 갖다 왔어. 근데 하나님 받았어. 마음이 달랐다. 가인은 무슨 마음으로 한 추럭을 갖다 바쳤어? 이렇게 내면 이 교회에서 내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 나와봐라. 나와봐라.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를 뭐요? 잡고, 목사하고 가장 가까운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야. 하나님, 못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받을 수가 없어서 안 받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주는 거 아니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걸 널름 받을 수가 없는 재물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차이는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생각의 차이는 뭐야? 같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가인과 아벨 둘이가 다, 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였고? 가인이었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그게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벨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교회 안에서 투쟁이 있습니다. 투쟁은 뭐냐 하면 주로 실권을 잡고 흔드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가인들입니다. 왜?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교회 행정 실권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예요. 그리고 별 힘이 없어.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가인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은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복을 더 줘야 되는 하나님이라야 자기들한테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자, 저기 과부를 봐라. 오늘 헌금은 500원짜리 두 개밖에 안 낸다. 그래도 저 과부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냈다.
마음이 문제다. 이런 소리 가인들이 좋아하겠소? 자, 그래서 항상, 그러나 이제 아벨도 같은 교회에 댕기고 가인도 같은 교회에 나가는데, 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순수한 평신도들은 누굴 더 따르겠소? 아벨을 더 따릅니다. 왜? 아벨이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면 참 은혜로워. 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데 가인파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이 폼만 잡지. 뭐 가슴에 뭐요? 와 닿는 것이 없어. 그래서 가인파들이 가르치는 건 뭐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다 바치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다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그러다가 점점 누가 이 평신도들에게 인기가 있게 돼요? 아벨이.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교인들 간에 우리 아벨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난 더 좋아. 이런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려? 가인의 귀에 들려. 그래서 가인이 뿔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얼굴 색이 변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말이야. 이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데, 달랑 양새끼 한 마리 갖다 바치는, 아벨이 더 좋다니. 그 무슨 소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불러냅니다. 자, 불러내는 얘기 조금 이따 나오고, 그래서 가인이 심히 이제 변하여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되,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하면 왜 그렇게 분해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나?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면 가인이 곡식을 왕창 갖다 제물로 바친 것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국은 악을 행했다는 거요. 왜? 그거 바쳐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더 많이 받으려고 조건적으로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아벨처럼 그 나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갖다 바치면, 그렇게 열받을 일도 없을 텐데. 네가 조건적으로 바쳤으니까,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바친 아벨을 더 좋아하고, 너를 안 좋아하니까 네가 열받을 수밖에, 뭐요? 없었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자 여기 이제 선을 행치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제물을 바친 것은 그건 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너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지. 그게 선이 아니다. 네가 너도 아벨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서 죄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뭐 하는 자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가르치, 거짓말로 가르치는 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네가 아벨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지 않고 조건적으로 제물을 바치면, 이 말입니다. 바치면 누가? 죄가, 사단이 내 문 앞에 뭐예요? 엎드리는, 문 앞에 엎드린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집이 있으면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대문이 있어. 그 대문 아래 이렇게 엎드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집 식구들이 문을 통해서 덜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문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덜락날락 하는 너를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네? 왜? 결국 뭐 교회 가도 조건적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어도 조건적으로 믿고, 뭐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준다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사단의 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네가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충성한다 해도 사단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가르친 장본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너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 그 말 맞죠? 자, 엎드리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러니까 사단의 소원, 소원이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너다, 가인 너다. 가인 너를 어느 땐가?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이 나빠지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 안 한 사람은 왜 또 원망 안 하게? 원망했다가 더 큰 벌을 받을까 봐 원망하네. 이제 이런 자유가 없어, 마음의 자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이 가인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지금 획책한다. 그 하나님이 그거를 가인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은 가인이 사단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 그래서 이 사실상 가인은 하나님을 지금 현재 조건적으로 믿고 있어도 하나님은 가인이 더, 가인을 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가인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 그러니까 너는,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리지나. 자, 사단한테 속지 마라. 죄가 너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죄가 너로 하여금, 왜 나는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교회에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병들게 하시지? 하나님도 너무 하시는데? 이런 조건적 결론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 원하는 결론? 사단이 원하는. 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벌써 그런 결론이 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뭐예요? 떠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 원망스러운데. 근데 이제 원망스러워도 원망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고, 아, 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고, 왜? 원망하다가 또 뭐야? 한 방 더 터지면 큰일이니까.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을 지금 사단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충고를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자, 이렇게 다른 번역입니다. 네. 가인이 그의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여기 이제 이야기하더라. 이제 가인이 아벨 집에 찾아서, 야, 동생, 너 좀 나와봐.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불러냈다. 불러내서 토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고한다, 얘기한다라는 히브리 말의 더 깊은 뜻은, 토론 또는 논쟁,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들에 끌어내서 동생을,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가인은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막 교회에다 헌금을 막, 한 달에 막, 1억씩 하는데 막,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해? 아벨을 더 좋아해. 왜 사람들이 가인은 싫어하겠어? 폼 잡으니까. 돈 많이 냈다고 폼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 이게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살인 사건인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계속하는 겁니다. 즉, 그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계속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박하는 그 역사가 세계 역사예요. 역사는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누구를 죽인 게 돼버렸어요. 사단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네? 사단에게 속은 유대인들이 누구 죽였어요? 즉 사단에 속아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었던 유대인들이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려 온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적 하나님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고 그 사람들이 실권을, 현실적 실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역사는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같았으면 하나님 다 봤다 이거야. 들에 나가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봤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김홍철님은 어떻게 할래요? 저기 첫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가인 어디서 이놈의 새끼? 그러겠죠. 이제 그게 조건적 반응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잖아. 하나님 다 봤어요. 아벨은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 가인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 아우 아벨은 안 보이네. 어디 있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얘기야. 아벨아 고백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슨 말이야? 네가 동생 죽인 거 내가 다 봤다. 봤지만은 나는 너를 살인자로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에 너 때려 죽인 거 봤다 동생. 너 죽고 싶어. 너는 지금부터 벌 좀 받아야 돼. 뭐 이게 조건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간첩도 체포되면 사형이지만 네, 자수하면 돈 준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간첩이 자수해서 돈 받고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게 무조건 방법이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가인 보고 뭐예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자 그냥 자수해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가인은 전 모릅니다. 뭐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 시침이 딱 되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를 뭐요? 몰라. 하나님이 조건적인 걸로 알고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였지. 넌 이제 내 손에 죽었어. 이럴 줄로 알고 이렇게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처럼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하나님이 가만 놔둘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서워하니까 거짓말, 시침이 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이제, 동생도 죽였고, 하나님한테 이제, 후라이도 쳤고, 하니까 죄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커지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께 골치 아픈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자, 이상구가 하나님과 됐으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상구 하나님은 가인한테 뭐라 그랬을까? 이 자식아, 나 하나님을 병신으로 알아? 내가 다 봤다고 이 새끼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십니다. 이상구처럼 그렇게 안 해. 하나님 끝까지 이 동생을 죽인 이 자식을 다시 자기 품으로 뭐요?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나? 네가 아우를 죽였잖아.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또 네가 뭐를 했길래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구나.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네가 무엇을 했길래 아우의 피소리, 아우의 피소리, 아벨의 피소리란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스테반이라는 젊은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콕콕한 사건이야. 그 역사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스테반을 죽인 사울이 바로 가인이야. 그리고 죽은 스데반은 뭐예요? 아벨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자꾸 반복되어 내려온다 이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결국 어느 날, 여러분, 지금 뉴스타트가 미미해서 모르지만 요즘 점점 이렇게 암 환자가 많아지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면서, 아, 이거 항암 치료, 이거 받을 게 못하구나. 그걸 점점 깨달아가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상구 박사 뉴 스타트 간다. 이래서 하면, 여러분, 의사들이 이상구한테 열받겠어, 안 받겠어. 네. 결국, 하나님의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병이 치유된다고 가르치면 결국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력이 어떻게 될 때? 커지면 강해지면. 그래서 우리는 세력이 너무 강해져도 안 돼요. 제가 그 지난번에 그 그리스 아테네 오토바이 깡패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이 친구하고 이제 카톡으로 통화를 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 자기가 이 친구가 제 이상구 박사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것처럼 그리스에서도 유명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뉴스타트를 가르치니까 옛날에 그 축산업자들 이상구 죽인다. 그다음에 우유 업자도 이상구 죽인다. 예. 네. 지금 꼭 같은 사태가 그리스에서 지금 발생해가지고, 그 친구 이름이 콘스탄티누스예요. 콘스탄티누스인데. 이 그러니까 짧게 줄여가지고 코스타라고 부르는데, 코스타가 그리스 국민의 공공의 적으로 지금 지목이 됐대. 그 뭐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테판을 죽일 때 스테판은 피를 흘리면서 피소리라는 것은 순교자 피 흘리고 죽는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를 피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동생 아벨은 이 세상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위하여. 그러면서 아벨은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형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형님이 나를 지금 때려 죽이는데 우리 형님도 나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줬죠. 스테판이 그러고 죽었거든. 그게 스테판의 바울을 위한 빗소리다. 피 흘리면서 기도한 소리. 그래서 그걸 하나님 들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들었어요? 기도니까 들었지. 그것도 뭐 하면서 한 기도인데? 순교하면서 한 기도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예요? 피가 흘러서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네 아우는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정도면 좀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은 이거 참 웃기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땅에 무슨 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은 흙입니다. 흙은 뭐를 상징해요? 사망을 상징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죽음은 곧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땅, 흙, 사망, 사단 다 같은 상징적인 사단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렸다 하는 말은 사망이 그 입을 벌려. 결국 사단이 그 입을 벌려라는 말입니다. 입을 벌린다는 말은 너를 뭐요? 너에게 속삭였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너를 꼬셨다. 이 말입니다. 꼬셔서 동생을 죽이도록 했다. 너는 거기에 넘어갔다. 결국 가인의 대문 앞에 엎드리고 있던 죄 사단이 가인을 성공적으로 넘어뜨려서 살인죄를 범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어. 그러니까 사단이 원했던 건 뭐예요? 아벨이 죽는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참 진리를 가르치니까. 저런 놈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래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한 거야. 그게 가인이었다.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려. 자, 그러니까. 결국 가인은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즉 땅에게 속았어. 사망에게 속았어. 그 속는 그 자체가 뭐 받는 거예요? 저주 받는 거야. 아시겠죠? 응.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떠나서 사망, 사단에게로 가서 속아서 살인죄를 범하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도망 댕기고, 이것이 뭐요? 가인은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요? 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단은 그렇게 인간을 파멸시킨다. 사단은 자기가 목적했던 바 아벨 같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인 자기의 뭐예요? 부하 가인도 결국은 죽인다. 사단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땅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요거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을 경작하여도 소출이 없어.
땅에서 도피와 유랑자가 되리라. 이거를 하나님이 무슨 벌을 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하나님 뭐가 돼버려요? 조건적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금 자 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저주받은 결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 보십시오. 누구가 주께서 자 벌을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준다고. 왜 가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니 가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가인이 오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도 못하게 되고 아주 뭐 이래놓고도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배웁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는 데마다 뭐예요? 저 새끼 저거 저 동생 죽인 놈이 있다던데 그 자식이 저놈 아니야? 저런 놈 우리가 가만 놔둘 수 없어. 그것도 누가 하는 짓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억장이 무너질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참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런 면에서 참 밋밋해. 지금 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때 그 어떤 마음을 할까? 지금 자기가 가인으로부터 오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해받으면 여러분 답답해 안 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인아, 하나님이 경상도 사람이라면 가인아, 그게 아니라 가인. 충청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가인. 충청도에서 어떻게 해요? 경상도 말은 세죠? 그게 아니라 가인! 충청도는 하면, 전라도에서는 아니란 게 그래요. 충청도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요. 그게 맞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경상도시가. 그게 그렇지 안타카이. 아이라카이. 아이라카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떠납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있자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하게 해줬대요. 자, 그 표 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가인일지라도 하나님한테 자수도 안 해?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래도 싫대?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은 뭐예요? 원망해. 이래 그 큰 벌을 왜 줍니까? 하나님 답도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표를 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인을 알아보고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 언제까지? 가인이,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 사람의 하나님임을 내가 몰랐구나. 그때가 언제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구나. 아시겠죠?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첫째 살인범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하고 석방했어요. 네가 갈 길로 가라. 언젠가는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